깊은 슬픔을 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워지기 어려운 상처입니다. 마음가에 이 비통함을 어루만지고 그 아픔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헤매지 않도록 해주신 종교인, 성직자, 그리고 그 밖에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애도는 그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억누를 게 없는 뼈아픈 심정에서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온통 무너졌습니다. 슬픔이 깊어지면서 분노 또한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외침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분노를 모두 담아서 꼭 해야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살려내라! 듣고 싶습니다. 해맑은 청춘이 어느 빛나는 축제의 밤에 좁은 길에서 비명소리에 묻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이름 얼굴도 알지 못하고 있는 156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200명에 가까운 젊음이 이 시간 부상과 충격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들은 숫자로 헤어려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각기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건 존엄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엄마와 딸이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막 신혼을 지낸 아리따운 부부가 이승과 저승으로 서로 갈 길을 달리하기도 했습니다.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문자를 남긴 것이 마지막 문자가 되다니요. 함께 있던 친구들 가운데 누구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습니다. 고된 하루의 노동에서 힘겨운 학업에서 잠시 풀려나 마음껏 자유를 누리려던 청춘이 참사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 모두의 목소리는 이제 듣지 못합니다. 유품으로 돌아온 손전화는 다시는 울리지 않습니다. 만나자는 약속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이 아이들을, 이 청춘을 무덤에 묻을 수 없습니다. 시커멓게 타들어간 가슴이, 엄마 아빠의 가슴이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그 시간 그곳에서는 비명과 절규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움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부재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부재했습니다. 그 많은 젊은이들이 까닭도 모르고 억울하고 분하게 명을 달래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절통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날 거라고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 힘들게 몰아신 숨이 이 세상에서 최후의 숨을 내쉬는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고 싶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누리고 싶었던 것들 또한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단 하루의 즐거움에 한껏 들떠있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국가가 단
단 한 명의 권력자의 안위에만 잔뜩 몰두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방치한 사이에 이들 우리의 미래 세대 젊은이들은 좁은 골목길에 갇혀서 그 귀하디귀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울부짖을 힘도 없을 겁니다. 친구들은 무릎을 꿇고 통곡합니다. 친지들도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유가족들을 대하기조차 힘들 겁니다. 젊은이들의 미래가 순식간에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권력은 이들이 남긴 흔적조차 주위로 들었습니다. 참사는 사고가 되었고 희생은 사망이 되었습니다. 질문은 봉쇄되었고 강요된 애도만 지배했습니다. 책임은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의 얼굴을 버린 권력입니다. 국가의 무능은 그저 무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변명으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참사를 자초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부실로도 어떤 희생양을 만들어도 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토록 어이없게 희생된 젊음을 누가 무엇으로 되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는 재난을 아예 준비하고 있는 나라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가 이 나라의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마땅합니다. 아닙니까? 또다시 수치는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과나 사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때는 지났습니다. 그런 사과는 결코 진심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국민을 또다시 속이는 기만일 뿐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한편 당연하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책임진 자들에게 자칫 피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도주로를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대통령이 스쳐 지나가듯 죄송하다고 한 말이 어느새 첫 공식 사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러 듭니다. 우리는 이들의 처벌을 원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처벌을 원합니다. 그 처벌의 정점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가 이 모든 시스템을 망쳐놓은 장본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물러나는 일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처벌을 무릎 꿇고 조용히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그가 보낸 화를 길바닥에 내버리고 부신 유족, 그 어머니의 통곡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어느 건물에 늘여놓은 애도와 퇴진의 기다란 검은 띠도 우리의 것입니다.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추모는 그렇게 시작되어 갈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자들에게 문제의 해결을 맡길 수 있습니까? 진상은 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실을 감추려 할 것입니다. 등불 아래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애들은 진실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진실은 두려움이지만은 우리에게 진실은 진정한 위로입니다. 우리 손에 들린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참사를 가져온 악행에 대한 우리의 저항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뜨는 해가 절망의 아침이 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일 지는 달이 비통함으로 지새우는 밤이 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어서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서의 부활은 본기를 뜻했습니다. 이 자리는 바로 그 본기의 현장입니다. 모든 억울하게 죽어갔던 것들이 다시 생명을 얻어서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이 통곡이, 이런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역사를 바꿀 우렁찬 함성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과 그 비통함과 의로운 분노를 모두 담아서 하늘에 닿도록 함성을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애도는 이렇게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의 비통한 마음과 의로운 분노를 담아서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하늘에 닿도록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살려내라! 그 외침을 부탁드립니다. 살려내라! 한번더
살려내라! 모두에게 하루의 위로와 축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